국세청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&A 지금 시작합니다.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. 이때 총 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. 다만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즉 매출 6천만 원에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 40%를 곱하면 2,4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%, 농업, 임업, 어업, 소매업은 25%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은 30%, 제조업, 음식점업, 부동산 매매업은 40%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은 45% 등입니다. 재산 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이 포함되고 화물차나 택시, 렌터카 등의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데요.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요.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기준시가의 100%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. 예를 들어 타인 소유 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고 간주전세금이 7천만 원인 경우 전세금은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천만 원이 되는데요. 다만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 시가의 100%로 평가하기 때문에 간주 전세금 1억 3천만 원이 전세금 가액이 됩니다.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.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. 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은 총 급여액이 많은 자, 장려금이 많은 자,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다만 합의에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됩니다.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. 자녀 장려금 지급 시 자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 이번 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.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.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요. 다만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% 감액되는 만큼
대상자는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